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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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버스 굉장히 Last Christmas I gi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핸드폰을 지워주세요. 뭐야 딱 10초 세고 인사드립시다. 오케이 오케이 10 9 8 7 6 5 4 3 2 1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NIFN의 파자마 파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홀리데이 개념으로 파자바나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Yes, sir. Wow.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했던 홀리데이 라이브도 저희가 사실 파자마를 입었었는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yes. 그때 마네킹 챌린지 했었던 거 기억나요? 어? 그때도 했었어? 그랬나? 네. 아, 맨 처음 시작했나? 맨 처음. 그때부터 스포를 했었어. 그때부터 잘 못했었지. 네. 그때부터 수입해놓으면 그렇습니다. 단추를 네. 얼마나 했어? 굉장히 오랜만에 잡았네요. 단추가 그때 그 어디서 한번 했는데? 어? 3주년? 그? 아 그 오렌지 아니야. 그때 그거니까? 3주년 이후에 한번 더 하지 않았나? 그 탕후루 먹을 때 아 그 케이크 아 그게 그게 3주년이구나. 아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한 달 벌써 한 달이 됐네. 한 달 반에. 예스. 네, 여러분. 그때는 이제 뭐 서로에게 편지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 아, 편지 쓰기. 그때 처음에 우리 했을 때. 위버스에 아, 맞다. 맞다. 아니, 그건 연습생 때부터 했었어. 아, 진짜? 맞아. 네? 했었나? 어, 연습생. 우리 연습생 때. 아, 맞다. 연습생 때 막 서로 아, 롤링 게임처럼. 나 졌다. 얼마 평가를 저 근데 제이 형한테 썼는데. 아, 맞아. 이제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이렇게 해 놓고 다니세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웃음> 형, 저도 잘 듣고 있었어요. 아, 저 넘어가세요. 저 감독님, 아, 저 듣고 있었어요. 아니, 안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이러면 넘어가야 돼. 저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얘가 마음에 맞아요. 괜찮아요. 아, 저 듣고 있었어요. 아, 듣고 있었어요. 최고의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나. 엔진분들이 모르실까봐 설명을 해줘. 어, 엄청. 그때 필리핀 연생이기 전이어가지고. 안 했어요. 아, 저는 네. 아마 못 해봤어요. 난 이름도 모를 나보다 동생이 나한테 까였는데. 까였대요? 아 진짜요? 네. 선우? 뭐라고요? 제가요? 인사 좀 하라고. 인사 좀 하라고. 어, 그 누구냐? 어, 인사를 어. 얼마나 안 했어? 아 근데 너무 안 했어. 얼마나 안 했어? 했어. 아니 다 만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봤을 때는 인사를 했을 때도 있었어. 근데 내가 허리가 아팠어. 이게 그 사람 분위기가 있잖아. 맞아, 사람 분위기가 있잖아. 아, 생긴 아, 것부터 네. 인사 안 했게 생겼으니까. 너무,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에이, 약간 본인의 약간 아니에요. 심취한 그 희승이한테 했을 거 아니야. 그 모습 어? 때문에. 희승이한테 했을 거 아니야. 희승이한테 나 소리 들은 거 아니야. 제이 형이 진짜 제가 처음에 빌리프에 왔을 때 제이 형 표정이 기억나요. 와. 눈, 코, 입이 진짜 커졌어요. 얘가 왜 여기 있지 하는 표정. 아. 저건 너를 보고 보고. 얘가 왜 진짜 여기 있지? 사람도 오해한다. 놀랐나 봐. 뭐가? 아니 그 뭐야?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사람들 오해한다. 왜? 그 뭐냐? 네가 왜 여기 있지 않은 표정이라고. 오해.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는 그만큼 놀랐다고. 정원이는 다 다른 왜 그래? 어? 오늘 왜 그래? 다른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와. 그렇죠. 아 근데 그, 진짜 그쵸. 맞아요. 정말 처음 봤을 때 귀여운데. 귀여웠지. 그래서 진짜 귀여운데 정말. 그래서 네 이제 좀 이제 홀리데이 토크를 좀 해볼 건데. 아. 뭐 홀리데이 하면 자, 뭡니까? 자. 여러분 선물이 선물. 있겠죠. 사실 선물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NIFN 멤버들이 기억에 남는 약간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이 뭘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선물 뭐가 있지? 저는 진짜 옛날에 받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난 진짜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부모님이 되게 서프라이즈 이런 거 이벤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엄마랑 아빠가 새벽에 깨웠어요. 선물 왔다 하면서 이게 우와 오. 대박. 진짜 안 깨워요. 저희 엄마 아빠는 안 그랬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선물이래. 선물. 선물이 왔어요. 옛날에 이모부가 그거 분장하고 오셨는데. 와 대박.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놀랐어. 그때 다른 나라 착각하신 거 아니야? 그때 그 한국이었는데. 아, 한국은 그 이거 있잖아요. 어? 그... 내가 아는 그 이모부? 너? 어? 네. 아 나도 알지. 아 그 부분 아니야. 아 그 이거. 아, 아, 아. 근데 그 한국은 그거 뭐라 하지? 그 벨 누르면 보이잖아요 얼굴이. 아 근데 그 너무 무서운 거야. 산타 할아버지 있는 게 그런 기억이 있다. 아, 근데 그 당시엔 이모부인 줄 몰랐어요. 진짜 재밌네. 뭐 이제 뭐 뭐를 약간 산타를 안 믿었던 뭐가 기억이 나. 나는 난 믿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난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일이었어가지고 그 뭐냐 그냥 엄마 아빠한테 그냥 한번 살짝 그 당시 때는 이런 말도 없었지만 살짝 가스라이팅 한번 해봤었어. 심심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어? 뭐 갖고 싶다 하면서 아야, 일부러 다음날 그게 생겼더라고. 아, 그, 아 그래? 어 그래가지고 뭐였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였는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 있어. 닌텐도 게임. 아, 아~ 와 그 시절 그때는 닌텐도면 스위치이기도 어, 전에 닌텐도 DS DS 아니 그러니까 3DS 나오기 전이야. 3DS였어. 아, 2DS. 아 2DS네. 아, 2DS. 아 그냥 DS였어. 그냥 DS였어. 아, DS. 그거 DS. DS 다음 DSi가 나왔고. 아 DSi였다. 그 당시. 아 DSi요 시대였어. 3DS가 그거 아니었어요? 막 그 이렇게 옆에 이렇게 위에 올리면 이제 점점 이제 3DS가 이렇게 아 그런 게 그런 거 입체. 입체도 돼. 아 2D도 저는 2D였나 봐요. DS였나 봐요. 그냥 DS. 저도 DS. DS가 사실 인기가 제일 많아. 그리고 DSi로 i까지만 쓰다가 그 초록색 저기 카메라 있고 펜으로 이렇게 아 맞아 맞아 펜으로 펜 그게 신났어. 펜 맨날 잊어버려 가지고 너무 좋아. 저는 그런 거 아예 안 해봤는데 없었어? 닌텐도 없었어? 전 닌텐도를 그 데뷔하고 나서 그거 스위치? 포켓몬에서 보내주셔서 처음 해봤어요. 아 진짜? 네. 와 다른 어린이 안 사줬어요. 근데 링크장에서 한참 유행이었어 닌텐도가. 야 그 당시 때 포켓몬 안 했으면은 진짜 그거 할 얘기가 없었어. 아니에요. 나는. 오케이. 나. 네, 나는. 근데 그거 말고 아는 게 없어서. 네. 저도 그 팝핀도 팝핀 DS 형한테 배웠거든요. 오. 아. 반응. 반응이 너무. 그분한테 안 배웠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이라. 저도 DS 형한테. 맞아요, DS. 저도 잠깐 배웠어요. DS 형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러면 정원이가 먼저 저는 기억에 남는 유치원 때 약간 아빠도 되게 T예요. 저희 아빠도 현실성을 추구하는 yep.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장난감 되게 갖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그부츠를 받았어요. 어그부츠 네. 어그부츠 받았는데 그때는 약간 유행인데 그쵸 부츠보다 장난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아빠가 야 너네 또래 애들은 다 장난감 받고 그러는데 너 이거 신발은 오래 신을 수 있어. 이거 너 훨씬 좋은 선물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갖고 약간 제가 뭔가 그런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되게 어그부츠 그래? 자기 합리화했어요. 맞아. 난 좋은 거 같아. 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우와. 이제 그 T화 되기 시작했네. 진짜,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그게 T화 되기 시작했네. 근데 그 어그부츠보다 약간 그때는 약간 운동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나 진짜 만화 그려져 있는 거. 아 여기 아. 이거 치면은 불 반짝반짝 거리는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게 한참 애들이 많이 썼어. 그때 그것도 있었는데 그 우리 그 뒤에 바퀴 달려 있는. 휠리스. 휠리스. 아. 저희 전 없었어요. 그때 있었다. 나 그거 잡고. 우리 애들 진짜 그 초등학생 때 많이 타고 휠리스. 우리 여동생이 있었어. 휠리스가. 와. 근데 휠리스가 한참 단종이 돼가지고. 맞아 맞아. 그럼 비슷한 게 한 게 나왔었어요. 네, 얼마 전에 나 신었는데. 네. 아니, 작년에. 아, 그 재작년. 그게 그거야? 그 재작년이야? 아. 맞네. 와, 그거 진짜. 그거 없나? 이승이야. 저는 그 명수에서 그 뭐였더라? 윌리를 찾아라. 오, 아, 이게 단발머리. 어. 단발머리 여자애. 아, 남자야. 남자. 남자야. 그거요? 그거. 해서 그 크리스마스 그래. 버전도 있고. 어, 크리스마스 버전. 아, 그거 무조건. 윌리? 도서관 그 엄청 많은 뭐야? 애들 막 그중에 월드 와 월리? 월리 월리 월리를 찾아 월리를 찾아 아니 월리 아 그 아 약간 로봇? 로봇? 로봇?
로봇 와, 로봇 말고 그 파일 모드 맞아. 이거 되게 스트라이크. 어. 아, 맞아, 맞아. 안다 안다. 숨은 그림 찾기. 그 머리카락 세 개 뿅뿅뿅 나 있는 그 사람이요? 아니 그 비니스 모의 사람. 맞아, 비니스 모의 사람. 체형 살짝 희승용 같고. 웨드 워드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웨드 워드. 근데 그걸 선물 받았는데. 그 유명한 뿅뿅이. 제가 이제 산타를 여섯 살 때부터 안 믿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빨랐네. 어떻게 알게 됐지? 그 나도. 선물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 선물이 딱 집 앞에 도착을 했었는데 포스트잇으로 산타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제 기승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선물 뭐 재밌게 즐겨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네. 그 글씨체가 너무 엄마예요. 어, 그때도 글씨체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서류 작성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똑똑하다. 이제 산타의 아이고 대한 믿음이 어? 깨지고 근데 한 그때 티화가 됐네요. 또. 근데 한국에서 그거 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주방에다가 거실이나 주방에다가 양말? 쿠키랑 우유를 놔두고 가면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 고생한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쿠키랑 우유야.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맛있는 거 좋아해. 그럼 영양분이 좀 안 될 것 같아. 이제 들리시는 김에 드시고 가신다 이런 게 있어. 약간 이빨 요정 같은 건가? 그냥 약간 그거는 근데 그거를 꽂을 수 있잖아. 또 엄마 아빠가 치우실 거 아니야. 그 칫솔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녁에 이제 강제 야식이지. 보통 새벽에 오실 텐데. 근데 그 산타는 이거를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쏘는 거래요. 그 네. 총으로? 아니요, 그 초당 뭐 그거 봤는데 그 귀신 그 그분. 아, 24시간 안에 전 네, 세계 네. 사람들 다 하는 그거 뭐 봤는데. 아, 아 현실적으로. 네. 그거는 우리 그냥 우리 애기들 저기 동심. 저 그냥 별거 안 해. 근데 산타는 실제로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안 믿을 뿐이지. 핀란드에 있다는 나. 어, 그럼 나도 후원 빌어야겠다. 네. 너는 지금 늙고 사나? 애기들한테 우리 너무 애기들한테 뭐 오는 애기들한테 양보해야 저 아, 니키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니키도 있어. 올해가 마지막이야. 응? 산타 할아버지 오는 게 니키도 이미 네, 니키도 늙었죠. 예? 제가 오케이, 머리카락 제이크. 좀 잘라서 붙이면 되겠다. 저는 제이크는 별거 아닌데 그냥 뭐 트리 같은 거 그냥 하고 그냥 오. 양말 걸어놓고 그런 거. 아 산타를 아, 맞아. 안 믿어. 그냥 근데 믿는 거 안 믿는 거 떠나서 그냥 그 시즌이 되면은 그냥 집을 좀 꾸몄어요. 아, 아 그리고 맞아, 맞아, 맞아. 그게 호주에는 그 집을 LED로 꾸미는 컨테스트가 있어요. 오. 동네를 가면서. 와 많이. 아, 근데 외국은 많이 하는 거야. 노래에 맞춰서 그거 구경 우와. 진짜 많이 하라고. 너희 집에 했어? 아 우리 집은 안 했지. 근데 우리 동네에 다 좋아. 근데 그게 컴퓨터시 되게 진짜 제대로예요 그 사람들. 진심이야. 진짜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막 와 이쁜데. 막 노래 맞춰서 그리고 막 조막 조각상도 막 해놓고 맞아. 그런 거 진짜 현타 할아버지 조각. 저는 그냥 이제 그거 치울 때 현타 없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우리도 하이브 한번 꾸며보게. 그거 하고 이제 야 얼마나 많은 청소해 주시는 분들한테 줘요 웅웅이. 얼마 많은. 근데 그거 봤어. 그 손 게임 아 이거 아 재밌고 연수원 때 있었던 거 그거 좋아 그거 진짜 그거 재밌지 그 형이랑 맨날 했는데 진짜 근데 그거 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거 누가 이기냐 근데 그럼 한 네 명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조그만 버전 아, 두 명 버전 성우 씨 성우 씨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레고랑 아, 그런 레고 국룰이죠 레고 장난감을 진짜. 만화에 나오는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그거를 항상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사서 이제 그거 하는 거지 이제 새벽에 놔두는 거지 그러면 그날인데 너무 저는 진짜 설렜어요 이거 자고 일어나면은 선물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사실 그런 추억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주지 않았나 그치 좋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이 되면 이제 그 해줘야지 그치 정말 자식들을 위해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은 눈치를 빨리 챌 것 같아. 50. 너 50이야. 아 근데 우리 형도 레고 진짜 좋아했거든. 레고는 무조건. 아 진짜 레고 너무 좋아했어. 레고는 좀 근데 참지. 나는 레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냥 형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맨날 레고 좋아하는 척. 아 레고. 그리고 막 장난감 칼. 나 사실 이런 레고 아, 이런 거 별로 칼 맞아요. 장난감 칼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진짜 많이. 방패. 막 그 뭐 버튼 누르면 맨날 피카츄 그 피규어 가지고도 많이 놀았는데 아. 그리고 그 욕조에서 아기 때는 형이랑 같이 할 때 있잖아요. 레고 여동생이어서 아닌가? 아니 형 있는 형 같이 못 하지 않아요? 아기 때? 아기 때 기억이 안 나. 아기 때
저는 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노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레고. 레고. 아, 그러니까 레고 그 배 같은 거. 그런 거 많지. 배. 나 그런 적 많아. 그 맨날 했는데 그 진짜 엄청 그 뭐라 이렇게 사람 레고 캐릭터 레고 캐릭터들 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맞아. 저는 그 배가 배가 있었어요. 레고 뭔가 효과음. 나 물에 뛰어놓고. 근데 그런 거 물에 뜨던데. 어 뭐 그 아, 나는 그 파이어스 캐리비안. 아. 빗덩어리 베이스. 그 맨날 가지고. 맞아. 그게 떠요? 그 큰 게. 어 그거 되게 비싼데. 요즘 엄청. 아 그래요? 유니크한. 맞아. 근데 그때 진짜 그거 진짜 많이 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 마쿠칸. 아, 박구강 이거 자석 카드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 맞아. 그거 진짜 내가 뭐 진짜 엄청 샀어. 맞아요. 공격력 670. 인기 너무 많아서 품절 잘 하는 그런 거 잡을라. 맞아 맞아. 그래서 주인공 그 빨간 드래곤. 빨간색 드래곤. 맞아. 걔 이제 맨날 이제 굴리면서. 걔 이름 뭐였더라? 이름 뭐? 세 글자였는데 기억 안 나네요. 네. 서로 씨 넘어가 보시죠. 서로 씨는 팽. 네. 근데 저는 아까 박구강 얘기 나서 그런데 저는 그 탑블레이드. 아, 오, 팽이 아, 진짜 좋아했어요. 뭔 그거 슛 그 꼭 이거 동그란 그 경기장 들고 다니는 맞아 한 명씩 경기장 들고 다니는 걔가 맞아. 오면은 그때부터 하루 시작이야. 아침부터 조회하자마자 딱 갖고 와가지고 딱 바로 그냥 학교에서 해?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니 근데 학교에서 근데 좋아하는 애 집에 가서 했는데 진짜 뭐 경기장 아, 있어 맞아요 집에. 나 집에 가서도 아니 했어 아 친구들 나 애들 들고 그 등교를 했어. 맞아. 그래서 와. 딱 책상에 딱 열정이 대박이. 그 얘들아. 플라스틱이라서 가자. 그 관리 잘해야 돼. 맞아. 맞아. 그 구멍도 게이트 금방 구겨져. 네. 맞아. 하여튼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막 생각보다 그런 건 없네. 그 이런 거 모르나? 트랙 같은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아. 햄스터 돌아다니는 거. 아 그 차. 차? 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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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황색 트랙. 알아요. 알아요. 주황. 아니 그게. 미니카 미니카. 진짜 신났어. 아니 진짜 동심이. 동심! 내 동심! 내 동심! 나 누군지 알아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잠깐만 레일 이어가지고 뭔지 알아요? 뭐 언덕도 이렇게 있고 그거 물문 차고 애니메이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하고 애니메이션도 있었잖아 그거 차가 약간 덤프트럭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막 돌아다녀 저 그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아요? 그 우주여행하는 애니메이션 맞죠? 그거 좀 모르겠어 완전 다른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밖에 없을 텐데 우리 세대 우리 세대 한 네 살 때 만든 거 우리 세대 이것밖에 없었나? 우리 세대 여섯 살 네 살 그 우주 여행하는 그 애니메이션 하나 있는데 근데 어찌는?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사실 막 이렇게 기차 이렇게 그럴 레일에 그런 나이 아 토마스 다 그런 아 토마스 맞아요 토마스 옛날에 토마스 KTX 기차 것도 있었어요 장난감 근데 전 진짜 레일로 전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 진짜 그 크리스마스 때 항상 방학이니까. 아 맞아요. 겨울방학 한국어를 진짜 자주 왔어. 은하철도 999요? 와. 와. 철도 999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좀 무서웠는데. 저는 그건 저 세대 아니에요. 은하철도 그건... 999 모르지. 몰라. 근데 일본 거 아니야? 몰라요. 나라도 자, 다음. 네, 저는 오케이. 다음. 잘 모릅니다. 네, 게임. 잘 모르는 걸로. 나 게임. 저는 세 살 때부터 마이클 잭슨 좋아했어. 크리스마스 때 마이클 잭슨 피규어를 갖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그 시즌에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세 살 때부터? 아 세 살 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천성했구나.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아 말 안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했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왔어요. 아 배송이 늦었네. 해외 배송 때문에 아마 배송이 늦었네. 마이클 잭슨 피규어 원래 좀 배송이 늦었어. 산타도 주문 인기 많아. 인기 많아. 미리 사놔야 돼. 미리 사. 배송이 안 받아서. 아, 산타도 배송할 시간 필요하다. 요즘엔 빠르지 않을까요? 로켓 배송. 아 로켓. 아, 그렇지. 요즘 또 워낙에 또 택배 이런 게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아 니키 부모님은 아직도 선물 되게 잘 사주시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저희한테도 많이 주고 오실 때마다 선물 너무 많이 주고 니키한테도 많이 주고 아리아도 감사합니다. 아리아도 잘했어. 이치모. 이치모. 갑자기. 네, 그러면 혹시 그때 당시에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은 다들 뭐가 있을까요? 오, 정원이부터 이것도? 그때? 오케이. 저는 약간 트리. 트리. 그러니까 아. 저희 집이 약간. 트리 이렇게 하는 번거롭고 이런 걸 잘 안 했어요. 약간 어차피 치울 건데 왜 하냐고. 아, 그래 우리 엄마가 살짝 그런. 그래갖고 뭔가 트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프라다에서
맞아. 그거 진짜 예뻐. 그거 진짜 너무 쓰고 싶은데. 스티커 쓰고 싶은데 할 그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스틸 지금 배송시키면 크리스마스 전까지 늦어. 여기 여러 대 다 가져. 저거 가져. 어 이거 여기다가 가져. 이거 놓고 갈 놓고 가주시면 여기다가 그냥 연습실에다 설치해놓고 있어야겠다. 오 좋다. 근데 그거 가져올까? 우리 좋다. 옛날 그 연습실 기억나? 아 맞아. 그거 엔진 분들 다 아셔. 갈수록 뭐 망가져. 나중에는 애가 이게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아 맞아. 맞아. 연습실? 약간 이거 맞아. 크리스마스 되고 있었어요? 끝나고 있었어. 절대 안 쳐. 그래 맞아. 그냥 놔둬. 그래가지고 삼성동 그때도 거의 2년 동안 크리스마스였어요. 한번 트리 한 다음에 계속 출근할 때만 트리 했어. 여름인데 크리스마스. 아, 재활용도 힘들어. 근데 그 뭐냐 그래가지고 그 흰색 트리였잖아 그때는. 어 맞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 엔하이픈 폭력은 안 돼요 하면서 애가 점점 낡아지고 애가 상처가 투성이 돼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아이는 잘 보셨어. 세월의 흔적이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잘 보셨어. 세월의 흔적이 어쩔 수 없었어요. 이성 씨 아이. 아 제가 그럼 갖고 싶은 거. 저는 이건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갖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아 플스. 저는 엑스박스. 엑스박스. 아 근데 엑스박스랑 또 이게 또 있어요. 아 저도 플스였어요. 저는 제 학교는 엑스박스 위였어요. 아 학교마다 그게 달라요. 저는 위였어요. 어 위는 닌텐도 위 진짜 가족들 놀러 오잖아. 일단 테니스 챙겨, 일단 골프 챙겨, 아니, 일단 무조건 있는 거고. 탁구 챙겨. 저는 엑스박스. 위 진짜 많이 했는데. 나 마리오 했는데. 나도 엑스박스로 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이 그 위 보잉 위 스포츠 계속 풀라우프하고 막 맞아요. 테니스하고 스윙하고 재밌는 게 진짜 많고 삼촌이랑 점프 스키 점프 아 스키 점프도 와 아, 맞아 그게 뭐 캐릭터 만드는 것도 있어 맞아 재밌어 위 그거 위 얘기하는 거 맞아 막 마라톤 하면서 아, 근데 양궁하는 것 엑스박스에도 뭐 많았어요 진짜요? 엑스박스도 그거 있잖아 모션센서 나 모션센서 맨날 해가지고 근데 위는 좀 인정입니다 위는 진짜 사람이 많을수록 진짜 꿈이 진짜 대박이었어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퀄리티가 좋았어요 맞아요 대박이었어 그냥 아 진짜 재밌었는데 집안에서 사촌 누나 막 집념한 누나 그 훨씬 전이니까 제가 거의 한 7살 그때쯤이니까 이야 그때는 플스가 좀 짱이었거든요 그렇죠 플스 막 원투 막 이런 거 원, 그때 막 PS 이런 거 와 PS PS 막 이런 거 하고 2013 거였어 플스 2인가 있었는데 예전에 플스 2 2인가 나도 플스 2가 갖고 있었어 저 2 있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좋게 생겼다 플스 2 진짜 두꺼워 쓸데없이 지금 벽돌같이 생겼다 쓸 때는 있겠죠 진짜 무거워 그거 모으는 거 5에 비해서 5도 좀 크긴 한데 어쨌든 5 근데 엄청 무거워 저 갈아낄 수 있는 거 알아요? 이거 흰색. 근데 뭐 네, 그때 제이 씨는 또 혁명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이 씨는 뭐 갖고 싶었어요? 저는 노트북. 아, 어릴 때요? 그 영화 재밌다. 뭐요? 어? 노트북이란 영화. 뭐 있어? 노트북 어렸을 때 너무 갖고 싶었던 게 그냥 그 당시 때 한참 게임을 시작할 시기였는데 엄청 노트북을 갖고 싶었어요. 그 해외 가서도 뭐 그 당시 때도 아빠 여행 자주 데리고 다녀서 해외 가서 난 밤에서 게임 할 거야 하면서 뭐 이런 오기 때문에 노트북을 갖고 싶었는데 사주진 않았어요. 무슨 게임을 했죠? 나는 게임을 너무 빠질까 봐. 애기 때 진짜 못하게 했어. 게임을 나도. 그래서 맨날 밖에 가서 저 하루에 세 판이었어. PS. 난 나는 아, 정해져 나 진짜 애기 때는 약간 그 계정도 못 만들어. 계정. 계정? 엄마 아이디로 막 해야 돼. 아 맞아. 그 뭐 제한이 있어. 몇 시 이후로. 진짜 아예, 사실 지금 엄마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엄마 막 그 장 보러 가고 그러면 그때 예. 바로 켜가지고 추억이다 추억. 와 제육신이요? 차 소리 들으면 바로 아, 어쨌든 네. 저는 무조건 축구가. 아 축구 얘기 때 축구가 너무. 아 근데 또 근본이지. 축구 했었다고. 축구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수비수? 아 저 수비수. 공격수? CAM 아니면 이제 left wing right. 아, 어 CAM 공격형 사실 공격형 근데 제 그냥 축구가 유행이었어요. 왜냐면은 학교 가면 축구 그냥 그 카드도 있거든요. 그 축구가 유행이 아니었어. 선수 카드 이런 거. 그거 막 레한 것도 모으고 그게 유행이었어. 축구가 유행이 맨날 막 뭐 리버풀 이번에 어쨌다 막 맨날 그 얘기하고. 그래서 축구를 모르면 안 됐어. 아, 그러니까 선수들 알아야 돼. 왕따타는. 근데 그때 맞아. 그리고 나서 전날 새벽에 막 근데 EPL 같은 거 진짜 새벽에 하잖아.
한국식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막 4시 새벽 4시 막 5시인데 학교 가야 되잖아. 그거 안 보고 오면은 학교 딱 가서 딱 가잖아. 딱 문 열자마자 애들이 야 어떻게 그 골을 넣은 게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어쩌고 가서 막 포메이션이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맨날 밤새 보고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애들이 또래 애들은 축구를 좋아했는데 나도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피규어 얘기할 수는 없어. 아, 근데 오늘 턴이 어땠더라? 턴이 이랬고 아 저랬는데 빙질을 좀 더 살았어야 했는데 빙질이 좀 아. 빙질이 여긴 좋고 저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성훈이 뭐?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레고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아 레고 짱이지. 레고도 진짜 이 레고는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좋지. 큰 진짜 막 이 곰돌이만한 그런 레고들 와 막 같은 거 타고 하기 힘들겠다. 몇 달 걸리겠어. 그런 거를 갖고 싶었지만 이게 조금 네 이게 늦게 말했어요. 아 약간 너무 늦게 말해서 너무 늦게 말해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약간 좀 뭐 다음 그 약간 그런 표정 뭐라 하지? 약간 어쩔 수 없는 의심, 그러니까 의미심장? 미지근한 표정으로 약간 저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 그러면 주실지도 모르니까 기도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안 주셨어? 진짜 전날이었어 전날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알고 보니까 엄마가 엄마가 주는 거니까 전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못 받았어요.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또 이제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야 이제. 뭔가 아 지금이라도 슈퍼 달려가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건 못 구해 못 구했었어 그때. 그치 막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더 못 구하지. 그니까 네 열심히 네. 오케이 선우 형 밥 먹을게 다 같이 먹는. 아니 저는 저도 친구 그 집에 닌텐도가 있어가지고 친구 집 가서 닌텐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다 선물로 닌텐도를 되게 받고 싶었어. 닌텐도 근데 그때 비싸가지고 엄마가 안 사줬어. 네, 비싸죠. 아 근데 그 다 모두가 그때 당시에 진짜 비싸. 진짜 비싼 거였지. 저 진짜 여러 번 말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나도 누가 쓰던 거 받았었어. DS가 아. 그때 30만원까지 막 오는 거. 그랬었어요? 그 엄청 비쌌어. 나는 그거 저도 진짜 나는 비쌌어요. 진짜 핸드폰을 형 거 물려준 거를 진짜 한 중3? 진짜 어렸어. 슬라이드 폰? 그냥 아니 그냥 엄마 거 형이 받고 폴더폰? 난 그 옛날 슬라이드 폰이 좋아. 지금도 혹시 그거 쓰고 싶어. 닌텐도 전거 해본 아 이거 DS 전거 해본 사람 해봤던 사람. 야 닌텐도 박사시네 여기. 아 닌텐도 얘기는 넣어갑시다 이제. 닌텐도 얘기 좋아. 오늘 왜 이렇게 아니, 잘 알아요? 너무 얘 많이 알았어 닌텐도. 닌텐도 마음 거야. 마음이야 진심. 마케팅 팀이야 지금. 진심이야. 닌텐도 갖고 싶었다. 장사를. 닌텐도 재밌다. 재밌었다. 오케이 닌키 닌키 갑시다. 네. 동심. 저는 어 맞춰봐도 돼? 네 맞춰봐. 지금 마이클 잭슨 관련이야? 마이클 잭슨 아닌가? 지금 마이클 잭슨 관련된 폰을 네, 아 진짜 웃기네. 아니 3살 때부터 마이클 잭슨이면 진짜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너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거 알겠다. 맞아 그게 알 거야. 너의 산타 할아버지는 마이클 잭슨 뭐 피규어? 뭐 하면서 오시는 거 아니야? 투어 뭐 투어 DVD? 뭐 그런 거 하나씩 와. 이게 슬릭백 하면서 뭐였지? 슬릭 아 그리고 한 번 그거 있었어요. 그 아 그 DK 도겸 선배님? 어. 아, 아니. 도겸 선배님. 넘키콩 그 아, 게임 그, 있었거든. 아, 알아. 아, 나 뭔지 알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 아, 뭔지 알아. 그 위. 그 이게 그 뭐 이렇게 또 닌텐도. 그거 물론 닌텐도야? 아니, 기능전 닌텐도. 그런 거 닌텐도 또 닌텐도가 대단했다. 그냥 우리 세대 때 그게 뭐에 진짜 솔직히 닌텐도가 진짜 이게 아, 닌텐도 진짜 대박이. 아무튼 하나. 그러면 동심이 이퀄 그거였어. 그러면 지금 형들이 가는 갖고 싶은 선물 뭐냐? 그거 다 얘기하자.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요? 지금 닌텐도 말하기만 해. 몇년 시절에 갖고 싶었다. 지금도 닌텐도. 아직도 닌텐도면 문제 있어. 진짜 문제 있다. 아니 왜 뭐 좋아할 수 있지? 좋아할 수 있지. 닌텐도 근데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긴 해. 나도 두 개 갖고 있어요. 나 한 대. 저도 한 대 있어요. 어 근데 저도 두 개 있는데. 맞아. 나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지만 저 너무 재밌어서 포켓몬 다 깼어요. 진짜 오히려 진심이야. 방구석에서 맨날 아 이거 포켓몬 재밌어. 아 이거 아예 잡아야 되는데. 지도를 해야 되는데. 포켓몬 치지. 정원이부터 그래. 근데 저는 이제 또 제가 어렸을 때 스키 좀 탔었거든요. 태권도에서 막 가면 갖고 스키 고글. 오. 스키 고글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 아, 스키 고글 멋지지. 프라다도 멋지잖아. 맞아. 맞아 프라다도 있어. 아. 난 프라다 스키 고글 하나. 나도 진짜 저도 올해 계획 있어. 지금 올 프라다로 아니 다
스키장에서 제일 멋있는. 아니 근데 스키장을 가야 말이지. 맞아. 가야 말이야. 이게 너무 멋있어. 외국면 다. 내가 고글 타고 있는데 다 같이 갈까요? 고글이 프라다가 진짜? 에너클럭으로 가면 가면 돼. 에너클럭에서 안 보내줘. 근데 안 보내줘. 다 저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커져. 일이 커져. 스키장 자체를 감독님도 스키 타야 되잖아. 그렇네. 우리 업무 연습할 때 감독님들 진짜 너무 힘들어. 고프로로 하면 안 돼. 인스타에 가끔 나오는. 아니면 그냥 입에다 물고 트래킹 드론. 그러니까 따라오는 드론 뒤에다가 이거 띄워놓고. 맞아. 형 말이 많죠? 네. 앞에서 빨리 너무 아니, 저희 겹치지 맙시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겹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저는 선물 받고 싶은 거? 네. 근데 저는 선물 받고 싶은 것보다 이제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낭만이 있네. 저는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그럼 말이야.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진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 기계? 그러면 만약에 하늘에서 떨어지면 퓨저? 깨지겠네요. 깨지겠다. 깨지겠네. 디퓨저 깨지. 이제 쿠션이 잘 이제 잘 돼. 아, 포장이 중요하죠. 캔들 워머. 뽁뽁이 많이 넣어. 근데 집에 캔들은 있는데 캔들 워머. 캔들 워머 그거. 조명을 하는. 조명을 하는. 맞아 그거 있는데. 그 되게 좋다. 있는데. 그게 엄청 좋대요. 뭐예요 그? 그러니까 그 캔들을 조명 그 열을 불을 안 켜고 그냥 그 조명으로만 열을 해가지고 냄새가. 맞아 맞아.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열로 녹이는 맞아 녹이는 거라서 그거 뜨거운 캔들 가져온데 그러면 그 조명 약간 냄새 날 정도로 뜨겁게 따뜻한 정도? 맞아 따뜻해 딱 냄새가 조금씩 나네. 그럼 추울 때 이렇게 손 해도 캔들 진짜 우리 엄마 엄청 좋아했어. 맨날 있어 맨날 새로 사고 있는데도 새로 사고 막 캔들 엄마가 좋았어 몸 때리겠어 진짜 맨날 사 가만히 있는데도 또 사 다 쓰지도 않는데 집에 냄새 좋겠네. 어 근데 그 한 몇 개 냄새 섞여가지고 가끔 이상할 때 레이어드 네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사기 귀찮아서 뭐 안 사는 게 기타 피크인데 사기가 잊어버리면서 많이 사야 돼요. 사기가 근데 너무 귀찮아. 100개 묶고 막 이렇게 팔거든. 그런 거 하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은근히 그런 게 약간 사기 귀찮아. 너무 귀찮아. 내일 당장 있어야 돼. 맞아. 내일 당장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그런 그치. 거, 사기가. 양말 이런 거. 네. 거기 막 사이로 들어가지 않아요? 샤워타워. 통기탄 사이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죠. 그렇지. 이제 또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야 되잖아요. 또그닥 하면서. 네. 저는 와 이거 진짜 귀엽게 나온다 제이 형. 제이 근데 오늘 엄청 신났네. 그러니까 오늘 텐션이 어떻게 신났어? 건데? 오랜만에 동심이 지금 돌아온 기분이야. 몇 년 만에. 아 저는 사실 필름 카메라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니면은 옛날 뭐 옛날 핸드폰이나 뭔가. 아 옛날 전자제품. 오, 레트로 감성 있네. 뭐, 워크맨 이런 거. 응? 워크맨? 워크맨이라고 카세트 테이프 와, 돌리는 와, 카세트 테이프 그게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거 보면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맞아. 이게 엔진. 옛날 전자제품 그런 게 있습니다. 완전 옛날. 네. 성인은? 저 그럼. 저는 지금 추우니까 목도리. 아 필수지. 목도리인데 아 이걸 있었구나. 어. 아 나 끄덕끄덕 자꾸 뭔 소리야. 아 진짜. 아 나 지금 계속 뭐 여기 긁히는 건 줄 알았어. 어 깜짝이야. 얘가 유니콘. 아 이런데 지금. 응? 뭐 누가 같이 깜짝 놀랐네. 아 진짜로. 어쨌든 네 목도리. 목도리 중요하지. 목도리인데 뭔가. 검정 목도요 목도리를 생각을 하고 목도리 목도리를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네. 네. 이미 있어가지고 검정색 목도리 검정색 목도리 검정색 목도리 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있어가지고 목도리 은근히 많아. 제 목도리 똑같은 거 사줄까요? 그 이불? 이불 아니랄까요? 아 그 이불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불 같아. 어쨌든 이불 홍보대사. 그래서 딱히 색깔은 상관없어요. 초록색 어때요? 아 초록색은 좀 아닌 것 같고 주황색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럼 이불 라이팅. 아 저는 약간 눈색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색? 베이지색. 베이지 약간 가을 느낌. 가을 차분한 느낌. 목도리는 약간 좀 안 튀는 게
약간 회색 이런 거. 회색도 있어. 많더라고 나. 맞아. 목도리 중요하지. 여기. 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여기 사이 이렇게 꽂는 거거든요. 그걸 한 이후로 다른 목도리 약간 못 하겠어요. 둘러야 돼. 진짜 어디서 약간 처음 본 디자인이긴 해. 되게 신박하긴 해. 맞아. 그거 진짜 목을 진짜 그 맞아. 이불 같대 진짜. 목에 되게 포근할 것 같긴 해. 나 목도리 절대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목 약간 얘 제이크가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목에 뭐가 있는 걸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답답하구나. 목걸이는 이게 뭐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면 괜찮은데. 천재 약간 따가운 그런 느낌. 목걸이 너무 싫어. 강아지들이 약간 그런 데잖아. 강아지들이 원래 막 이렇게 하는 거. 답답한 게 싫어요. 목. 아 강아지도 케바케긴 해. 옷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있어. 강박한. 산책 강아지. 예를 맞는 강아지. 맞는 것이 없을 것 같아. 강박해. 그래서 강박해. 강아지 바이 강아지. 그래서 오케이. 저는 아무래도 좀 이런 이제 연말 딱 분위기 있게. 저는 이제 좀 조명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좀 기대세요! 조명! 네. 조명 여기 얘기돼요. 이거 가지세요. 아 근데 좀 이렇게 뭔가 좀 꾸미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치우고 싶어. 조명? 네. 조명. 여기서 하나 가져오면 되겠다. 저거 가져오. 좀 많은데요. 근데 사실 가져가서 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맞아. 제가 네. 도와줄게요. 아 진짜? 네 거짓말이에요. 살짝 설렜다. 이제 그러다가 진짜 이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된다고 안 치워 절대 안 치지 겨울이 좋긴 해요 정리하는 게 더 오래 걸려 맞아. 맞아요 그 현타가 그냥 안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음부터 하지 말자 안 하고 생각해 할 때 근데 또 할 때 그 감성 깨끗하게 감성이 있지 우리 집도 맨날 했었어 매년 아까 불 끄고 나 너무 예쁘니까 진짜 근데 어차피 방은 그냥 잠맞이잖아요 맞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꾸미면 예쁘게 되니까 방금 티했다 다음 니키 티가 티했다 저는 마이크 하지마 또 진짜? 그리고 그 마이클 잭슨에 대한 사랑이 식었네 안 식었어 네? 어 뭐 그 이치란 키트 아 라멘 키트 아, 이렇게 키트. 약간 뭐 그거 예 우린 뭐 살 수 있잖아 솔직히 그치 내가 옛날엔 진짜 아니 이치란 한국에서 못 사잖아 아 뭐 그 배송 있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애기였으니까 돈이 없었잖아요. 부모님한테 돈 이게 부탁을 해야 가질 수 있었는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뭔가 어른이 일상의 그 사소한 햄버 이치란 밀키트 이치란 그거 있어야 이제 일본이 그리울 때도 그걸 위해 채울 수 있어요. 옛날에 니키 부모님이 보내주셨네 이치란 밀키트 진짜 거의 보내주셨어. 깜짝 놀랐어. 막 가고 싶다. 너무 맛있게 먹는데. 아, 나 배고프다. 맨날 아, 한국에서 생겼으면 좋겠다. 왜 안 생길까요? 진짜 맨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팝업 한번 했던 게 한국에서. 진짜. 아. 보통 팝업이라 했는데 살짝 이게 될까라는 이 여기서 될까라는 그런 예측 그 통계를 하려고 팝업을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이브 그거 사내 네. 메뉴에 그 이치란 넣어주면.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죠. 개인적인 희망이 너무 수준 나고요. 엔진은 그러면은 갖고 싶은 소원이. 어 한번 댓글 볼까요? 어 엔진 댓글 봅시다. 아 뭐 NIF는 사랑이겠지. 에이. 야 그거는 크리스마스 아니어도 어느새 맞잖아. 이렇게 능글 맞아졌어. 잠옷 입은 너 정말 귀여워 보여. 고마워. 땡큐. 땡큐. 사랑해. 아리가또. 성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오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저 검돌이 갖고 싶다. 이거? 어? 어. 가져가세요. 어, 가져오세요. 화이브. 여기 화이브. 주소. 네. 어. 네, 쳐보시면 너무 귀여워. 용산구 한강대로 42였나? 응? 화이브 주소. 아. 트레이드 센터. 아, 용산 트레이드 센터 찍어서 오세요. 진짜 오시면 안 되는데. 네, 안 돼요. 편육? 편육 영어로 편육 편육 약간 외국에는 편육 이런 거 없지 편육이 뭐예요 정확히? 편육이 뭐라고 해야 될까? 스팀드 고기를 스팀드 폭 대치라는 게 뭐지? 얇은 얇은 고기 근데 편육 진짜 맛있는 편육 먹고 싶다 새우장? 새우젓 새우젓에 이제 새우젓갈 젓갈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봐봐
백룸 거고? 백룸 거고. 갑자기요? 백룸. 백룸. 엔진분들도 백룸 좀 한다고 하던데. 오. 엔하이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엔하이픈 만나기. 이게 또 빨리 더디지가 않아. 영어가 진짜. 아, 핸드폰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 아 진짜 모바일 버전 있으면 재밌겠다. 모바일 있으면 진짜. 선우는 아이고 언제나처럼 잘생겼었는 거지. 언제나 잘생겼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이크 형. 응? 아까 해줬던 곰돌이 카이로프랙틱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뭐 아 곰돌이를 상대로 네. 해주는. 아 눈사 아이 그 쿠키런. 쿠키런 쿠키 쿠키런 상대로 쿠키 카이로프랙틱. 자 호흡하시고. 어디가 괜찮아? 어디가 아프셨었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저는 목이 좀 뻐근해요. 아 네, 여기 누우시면 됩니다. 동물한테 나도 맞아. 힘을 빼셔야 돼. 힘을 빼셔야 돼. 고양이한테 누워. 아 거기. 가만히 여기죠. 거기 아파요. 네. Breathe in. 쭉. 아, 호흡하세요. 야 너무 세게 한 거 아니야? 아 그리고 하고. 아 이거 죽어요. 이래 죽어요. 잠깐만 얘. 우리 몸 고정. 호흡하시고. 호흡하시고. Breathe in. 한 번 더. 아니 그러니까 뭐 방금 기린이야? 안 돼 기린 중에 안 돼 기린마다 이럴 때 있어 뚜뚜뚜뚜 뚝 맞아 이럴 때 있어 갑자기 소리가 크지 소리가 코도 뚜뚜뚝 뚝 오해하실 수 있을 것 이거 인형이에요 여러분 헬로 어 내가 엄청 많이 늘어났나? 귀여워 뭐라고? 카이로프랙틱? 네 카이로프랙틱 여기가 또 시원하거든 카이로프랙틱 뚜두둑 따다닥 이 인형의 장점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돼? 강아지도 하던데 이목구리를 해주고 싶어 설정할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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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발음 다르나?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 영어 미국 발음 어디서 산 거야? 똑같지 않다? 호주랑 좀 다르잖아 와 다르긴 한데 뭐 이런 거 비슷하다 어쨌든 네 그래서 엔진 뭐 받고 싶대요? 댓글이 없는데 풍선 하나 달라는데요? 풍선 풍선이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풍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에 What do you guys want for Christmas? All I want. 오, 나는 오직 너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오, 땡큐. 사실 저희가 그 멤버들한테 홀리데이 선물을 각자 비밀로 준비를 했어요. 기억 나시죠? 기억 안 나요. 맞나요? 아 멤버들에게 멤버가 서로 아, 서로에게 맞아요. 익명으로 싶은 걸 골랐습니다. 네, 골랐는데 아, 잘 기억 안 나. 이제 다들 2020년 수고했다는 의미로 각자 미담 얘기해보면서 한번 선물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진짜 있어요? 선물? 네, 네. 랜덤으로 이제 선물 받기 전에 엔하이픈을 위해 무엇을 했다 멤버들이 네 그런 약간의 미담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미담 미담. 미담인 아 미남이구나 네 미담씨 미담씨 들어오세요 네 들어옵니다 네 어디죠 미담씨 첫 번째 미담씨 접니다 천미 네 천미 저는 이제 숙소에서 이제 수건 정리를 잘 했어요 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 그때가 그때였어요 3일 동안 잠 못 자고 들어오는 아유 아, 그때 이제 한 시간 딱 들어온 다음에 한 시간 뒤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샤워 순서를 제가 양보를 하고 아 그날 양보했다고? 네 그날 양보를 하고 그날 이제 맞아 맞아 네 수건을 진짜 쉽지 않죠 정리했습니다 그건 아, 쉽지 않은 선택이었나 엄청난 미담이죠 와 이거는 인정. 너무 큰 인정입니다 인정받았어 이건 너무 큰 인정 인정받았다 나이스 근데 되게 양보를 잘해요 그쵸 양보쟁이 약간 양심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순서 같은 거 정할 때 그럴 때 약간 좀 관대한 편이 그렇죠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때문에 논쟁을 하는 시간에 먼저 빨리 해버리는 게 더 아니 그게 맞긴 해 어 역시 팀 그래갖고 제이 형한테 양보해준 적이 많아요 나이스 저도 저격 양보했어 오 깜짝이야 저거 오 깜짝이야 와 나 방금 소리 되게 잘 내네 네 그럼 그다음 아 저인가요? 네 뭐요? 근데 이거 본인 어필인가요?
그쵸? 뭐 그렇죠. 어, 그죠. 미담? 본인 미담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항상 의심을 하는 편이에요, 스스로. 아, 내가 동생들한테 잘해주고 있나? 오. 그리고 저는 최대한 네. 좀 동등하게 모든 멤버가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에서는 이렇게 힘이 빠지지? 제가 약간 이런 말을 좀 잘 못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많이 웃겨주고. 아, 희승이 형이 진짜 아, 희승이 형 재밌어요 진짜. 저 희승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아, 저 희승이 형 제이 없으면 진짜 와. 난 요즘 제이크. 아, 난 근데 제이가 없으면 안 돼. 난 요즘 제이크. 내가 너 해줄게. 난 제이. 요즘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나는 제이끼리 있을 때 제이크도 진짜 웃기긴 해. 맞아, 요즘 폼 다들 좋아. 그랬어, 제이크. 아니 너무...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또 욕심이 생기니까. 제이크 요즘 폼 미쳤어요. 진짜. 요즘 폼이 좋아. 그리고 이제 아 내가 히스테이한테 다 배운 거예요. 진짜로. 아니 요즘 제이크가 미치긴 했어. 아, 진짜요? 진짜. 아닌데? 어?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 표정이 이제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형 이제 희승이 형화 됐다. 마이 센세이. 센세이. 엔진분들 빵빵 웃겨주는 거야. 폼 미쳤어. 갑니다. 준비하세요. 무조건. 엔진분들 이거는 노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노린? 노린 거예요. 노린 게. 노린. 그렇습니다. 네. 저 할까요? 네. 이렇게. 저는 옛날에 라면을 좀 끓여줬다. 근데 음식을 좀 주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아, 좀 음식. 그 민족 분들한테. 민족 직접 VIP. 아, VIP. VIP. 그리고 영어를 좀 담당해서 영어 인터뷰 할 때. 아, 그렇죠. 아, 근데 그거 진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엄청난 도움이 되죠.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언어 그. 사실, 아니 근데 영어,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제가 애초에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잘 없잖아요. 잘하던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최대한 활발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활발하고. 진짜 제이크 없으면 어렵긴 하죠. 특히 막 그런 뭔가 영어로 이제 약간 그런 해야 될 때. 프라다 이제 뭐 스페셜 가면 다 직원분들이 영어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대화를 나눌 때나 쇼핑할 때도 제이크 많이 도와주죠. 아 진짜 제이크 없으면 안 될 뻔했어. 안 될 뻔했어. 근데 이제 일본에서 나 같은 애 일곱 명 있다 생각해. 일본에서는 이제 내가 하이, 안녕. 일본에서는 제가 많이 도움 받으니까. 오. 오. 하이. 하이. 예스. Give and take. 아, Give and take. 제이상? 저는 제가 뭐 해야 될 때 있을 때 집게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집게? 아 고기. 고기 아, 구울 때. 근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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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한데. 네. 근데 진짜 제가 굽겠다고 해도 재 형이 안 져. 진짜 끝까지. 아, 네. 맞아. 끝까지 고집 굽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약간 재 형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남한테 뭔가 매기는 거. 맞아. 매기. 해주는. 약간 할머니의 기질이 없잖아요. 휴가 때도 뭔가 밥 같이 데려가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그런 거 좋아해. 밥 챙겨주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난 먹이는 거 좋아해. 약간 저 챙기 살 찌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먹이는 걸 하면 좀 어감 이상한데. 그러니까 먹어. 약간 배 채워주게 하는 거 맞아요. 좋아합니다. 오. 그럼 다음에 밥 사주세요. 저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오늘부터 밥 사주는 거랑 해주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오늘부터 실무합니다. 네. 오늘부터 힘. 힘. 자, 정가요. 아. 네, 성운상. 저는 저는 이제 뭐였죠? 멤버들에게 가끔의 소소한 웃음을 줬다. 가끔이 아니에요. 소소한 소소하지만 요즘 성운이도 만만치 않아. 맞아. 아. 요즘 다크호스야 진짜. 요즘 저는 약간 라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에 라이징 스타. 조금 조용한 나쁘게 말하면 조용한 좀 나쁘게 말하지 마요. 이렇게 나쁘게 안 좋게 말하지 나쁘게 말하지 약간, 약간 뒤에서 약간 보고 있다가 쓱 들어가서 툭 치고 나오게 이런 느낌. 아,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 아, 이게 진짜 실력이다 약간. 고난이도네요. 그냥 남들이 그냥 에너지 빼고 있을 때 뒤에서 그냥 툭 치고 그냥 웃기는 거야. 그게 찐 실력이거든요.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렇긴 해. 살짝 여기는 역주행 그리고 여기는 라이징 스타 느낌. 라이징 스타는 뭐야?
이제 떠오르고 있다. 떠오르는 별. 떠오르는 스타. 혜성같이 등장. 희승이 형은 히트메이커. 형, 형은 뭐야? 아니, 우리 여기 희승이 형은 약간 그거지. 스타일리스트. 이 레전드지, 레전드. 아니, 희승이 형은 이제 약간 히트메이커, 히트메이커. 약간 고트 느낌. 고트. 고트. 고우트 제이 뭐 스테디셀러? 제이는 약간 꾸준하게 꾸준한 느낌. 제이는 이제 밸런스 맞춰주는 아 그쵸 웃기다. 저희는 웃어주고 있어요. 맞아 저희 리액션 원래 이 셋이 중요한 리액션 리액션이 없으면 아무도 리액션 어디언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쵸 일단은 리액션 좋은 사람 선우가 좀 좋고 아 선우가 좀 선우가 좋지 니키는 니키도 좀 좋아 좋아요 니키도 가끔 이제 터지고 정원이는 사람을 좀 가려. 정원이도 사람 나 뭐야? 아닌데. 다 많이 가려. 정원이는 정원이도 좀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제이 개그에 나오소. 아니 근데 제이는 사람을 어려워. 가리는 게 아니라 개그를 가려. 제이가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제이 형 코드가 전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얘도 둘이 제이 맞아. 제이의 개그랑 좀 내가 반대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제 좀 아티스트의 기질을 좀 더 발휘해가고 있어서 아, 본인의 스타일이 있어. 본인의 스타일을 좀 하고 있어서 이제 공개를 할 때는 재밌어. 조금씩 그 의도하는 게 아니잖아. 막 넘어지고 이런 거. 제이 형 의도할 때가 제일 재미없다고도. 해지하려고 이걸 넘어지는 그런 거. 아니 근데 난 아 그거 그게 개그라는 게 아니라 들고 싶어 그거. 나는 거기서 웃긴 포인트 두 개. 두 개. 제이크 웃음소리. 제이크 웃음소리. 일단 제이가 헐짓 하나 해. 제이크가 옆에서 엄청 놀라서. 저는요. 와, 그게 너무. 데뷔 이후로 그 순간이 제일 웃겼어요. 제이가 축구공을 했는데 축구공이 올라가면서 발도 같이 걸어. 와, 진짜 너무 웃겨. 와, 저희가 연습실에서 축구를 했는데. 원바. 네, 원바. 네.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냥. 요즘 거의 아니, 요즘은 아예 안 해요. 옛날에 했었는데 옛날에 템넷 때 막. 근데 제이가 너무 웃겼어. 아 그거 봐야 되는데 이제 아 프로. 아, 근데 저 그 제가 프로 내년 생일날 때문에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무슨 소리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제이 지켜줘야 돼. 제이 지켜. 저 요즘 제이 요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진짜요? 제이 프로텍터. 요즘 좀 누가 좀 많이 지켜주는 관리 제가 들어갑니다. 지켜주고 있어. 내가 지켜주잖아. 에너클을 지켜주잖아. 근데 본인이 제일 안 지켜요. 남이 지켜줘. 그렇긴 해. 내가 안 지키니까 남이 지켜줘요. 이 얘기는 동화하는 게 제일 지켜주는 거 같아요. 좀 속상한 면이 있긴 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시죠. 오케이. 저는요. 사실 멤버들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근슬쩍 진짜 뒷자 차에서 뒷자리에 정말 많아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정말 제 일부러 진짜 앞자리 앉은 적 되게 많고. 제가 여기서 T 쪽인 발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앞자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긴 맨날 해요. 거울 보는 거잖아요. 거울 보려고 앞자리 앉잖아.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솔직히 뒷자리 앉으면 좀 누울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거를 포기를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거울 네. 선택 선우 포기. 아니 솔직히 뭐 거울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아니, 그것보다는 멤버들이 근데 전 진짜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일부러 그냥 고마워요. 와 아리가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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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아리가뚜 하는 니킨 니킨 응? 니킨 이 니키가 일부러 안 받아준다. 자기가 무조건 멈춰. 한번 왜 날 쳐다봐? 왜 맨날 날 봐? 나한테 뭐 어쩌라고 가리네. 어떻게 뭐라 사람을 가려. 난 그냥 물어만 뭘 좀 해줘요. 내가 이 사람 뭐 어떻게? 네 어쨌든 자 니키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니키 들어도 들어는 준비한 거 빨리 얘기해. 준비한 많이 했잖아. 그래 준비 많이 했잖아. 이때 좀 피곤했어. 준비한 대로 많이 했어. 저기 써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그래 야 빨리 말 좀 해. 하지 말고. 생각 지금 머리 굴리지 마.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해. 재밌잖아 재밌잖아. 엔진 분들 좋아하실 거야. 나 좋아할 거. 아니다. 너의 당당함을 보여줘. 아니야. 거의 안 했을 때. 얘가 너무 재수 없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이야. 본인이 한 말이에요. 니키야 틀린 말이 아니야. 과거에 너도 결국엔 너야. 틀린 말이 아니었어.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네. 틀린 말 아니야. 아 그래요? 해도 돼. 해도 돼. 야 빨리. 그대로 이거. 그대로. 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읽는 거? 나랑 안 돼요. 나랑 오, 오, 오 너무 거려 진짜 너무 거려 너무 거려 아 이거 말투는 뭐야 근데 네 나랑 컨셉 잡고 있었어 나랑 잘하는데 아니 잘하는데 저거 해야지 넘어가요 아니 해야지 다음 해주세요 저는 일본 갔을 때
아니 아니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제이크 맡기려고 그러지. 안 먹혀 그거. 오케이. 뭐죠? 캐릭터가 안 좋아져. 너 캐릭터 아니야. 저래 원래. 저니 저렇다고요? 너 캐릭터 원래 저래. 아니면 일본어로 해줘. 우리가 못 알아. 그래도 되겠다. 안 들어. 아 그럼 제이 형이 대신 읽어주면 안 돼? 어? 너가 니키인 거 처음 읽어. 대신 읽어줘. 오! 니키 어떻지? 오케이. 조용히 해. 형. 희승이 형. 형. 제이크 형. 나라는 존재 자체가 미담이에요. 아 이거는 너잖아. 아니 니키야 기억. 아 이거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형.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건 아닌 거야. 그 성대했잖아. 이거는 너무한. 형. 나는 존재.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재훈은 욕심 많아. 아니, 아 그냥 뭐. 너가 해. 너가 해. 그냥 너가 해. 아 너무 못하겠어. 아 너무 아 이런 그냥 하면 될 거 같고 그냥 급역사 된다고요. 너처럼 급역사야 이거. 그 아니면 너처럼 급역사가 생긴다고요. 야 다 괜찮아. 잘 살아 사람들. 제일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읽어줄게. 니키가 정확히 뭐라 했냐면 지금도 잘 살고 있어. 니키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미담이다. 내가 있기에 엔하이픈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니, 맞습니다. 아니, 틀린 말 아닌 것 같았다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때 좀 피곤했었어요. 아니야. 이때 인간이었어. 피곤한 때 진심이 나. 키 없다면 나이프 안 했을 겁니다. 저도 아니, 진짜. 넘어가세요.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니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모두가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있기에 나이프 있는 거지. 니키가 막내로서 옳은소리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제이가 없었어 봐. 그럼 엔하이픈 없죠. 맞아요, 맞죠. 예를 들면 뭐 제이크가 없어도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We are one. 그런 겁니다. I'm the one. We the one. 예. 와 영혼은 똑같대. 얘밖에 그래도 영혼 없는 얘였다. 예. 알려줘 약간 그거. 네. 이제 그러면 한번 선물 한번 뽑아볼까요? 어, 아 선물. 메인은 사실 선물입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기대된다. 어떻게 뽑아야 돼?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근데?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다. 제가 한번 꺼내주시죠. 오케이. 이거 이게 이름이 안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게 그거예요. 네, 그거 있고. 그냥 우리 뭐 엔진한테도 선물 좀 해야 돼. 이거 그냥 다 가져가시죠. 이름 써져 있는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옆에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오. 그냥 이거 랜덤이에요? 정훈이 주는 대로 할게요. 오, 좀 무거운 그냥 주는 대로 할게요. 아 저기 이름 이거 이름 써 있는 것도 갖고 온 거야? 별에 써져 있네요. 아니에요. 별에 써져 있네. 어 이거 맞춰봐도 되나 선물? 저희 맞춰봐도 돼요? 제 나 한번. 이거 안 써있는 거 같아. 이거 작아서 좀 그런 거 같아. 가져가세요. 어 가져갈게요. 어, 난 이어서 꽂아서 아, 더 그러니까, 설레는데. 원래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이게 더 때도 좋은데. 맞아. 근데 원래 이런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어 나 이거 별로야. 바꿔. 어 박스 미디어. 아, 저 예측해보겠습니다. 이거 레고 같아. 어? 저 잠깐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어, 나 레고 받고 싶어. 아 이거 아무 소리가 안 나. 포기만 넣어놨다. 네. 어? 소리가 안 나. 이게 하나, 둘, 셋. 어, 안 가져, 뭐야? 안 가져. 오, 와, 야식? 대박. 야식?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어떤 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어떤 쓰라고? 아, 이승 형이네. 저 이승 형이야. 와, 아니, 이거 뭐예요? 따뜻하잖아. 아니, 와,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어, 패딩 빌려주기 이런 건가? 어, 뭐야, 이거? 뭐야, 괜찮은데? 뭐야 이거? 니키의 사랑. 아이고야. 어 뭐야? 아니 진짜 그거밖에 없어. 홍삼 캔디. 오 뭐야? 굿즈 들어있어. 이름 어 비타민. 뭔가 아니 이름 안 보. 어 아 이거 우리가 골라준 거야. 아 왜 이렇게 많아? 진짜 그거야? 저거 누가 한 거야? 저 내가 한 건데. 이거 어디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뭐 핫팩 찍는 거야? 아니 따뜻한 온기를 지금. 안아준대. 쓸모가 없다는 거. 안아준대. 헐 아 이게 머리띠 좋다. 머리띠. 아 이게 치킨이랑 전기야. 이거 준비하는 거 진짜 센스 있다 이거. 난 저 이거 진짜 주시는 거죠? 저 이거 진짜 주시는 거죠? 어, 좋다. 이거 준비한 사람 진짜 이거 천재다 천재. 그냥 너 가져갈 거지? 센스. 와, 이거 좀 센스 거 내 거야. 어 일곱 개 있다. 뭐가 더 있어? 일곱 개 있어요. 야 나는 여기 자, 뒤에. 아 이거 추가 생명 캔디 이거. 이거
누구예요? 난 쿠사키 누구인데? 누구였어? 예예예예예. 너의 걱정을 나만큼 챙긴 누구겠어? 헐, 와 내가 골랐다. 와. 오케이. 대박. 자, 뭐예요? 각자 본인이 뭐 했는지 얘기하면 돼요. 각자 뭐 골랐는지. 네. 먹을래요. 일단 여러분 홍삼 일단 하나씩 먹고 시작할까요? 한다고. 아니면은 이 비타민도 괜찮은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먹어. 아, 홍삼이 진짜 맛없어. 간헐적 단식 중이라. 홍삼 이거 하나 괜찮아요? 은근 맛. 은근 맛. 이건 좀 맛있어. 먹어. 형. 아 먹어야 돼. 내가 사준 거 먹어야 돼. 은근 맛있다니까. 빨리 맛있어 이거. 맛있어. 홍삼 김치 할머니가 많이 줬는데. 빨리 먹어. 뭐 먹었어. 자 그래서 비타민은 괜찮나? 비타민 괜찮겠지. 자, 뭐 준비했어? 저요? 저 비타민 이런 맛인지 몰랐는데. 아 이거 기승이랑 나 바뀌었네 서로. 그러네. 아 우리 둘이서 네, 교환. 저 비타민 진짜 센데. 아 저거 진짜 피곤할 때 먹는 거. 뭐야 내 선물 사줬어. 맞아. 야 이거 야 이거 감사합니다. 저 스티커. 응? 저 선물. 나 니키의 사랑이었는데 내 선물. 니키의 사랑 받기 쉽지 않은데. 응? 니키의 사랑? 니키의 사랑은 야 이거 빨리 가져가. 너 방에서 하나씩 먹어 매. 이거 좀 몸에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홍삼 냄새. 슬리퍼 받으신 분. 슬리퍼 받으신 분. 홍삼 냄새. 아이고 몸이 건강해지. 슬리퍼 누구예요? 어, 나. 이거 접니다. 에이. 어 네가 괜찮다. 제가 준비했어요. 귀여운 거 했네. 와 너무 좋다. 무슬프. 진짜 좋다. 방에서 아저씨 같은 선물. 근데 제가 방에서 슬리퍼도 신거든요. 오늘부터 이걸로 인증샷 한번 남기시죠. 근데 약간 원래 씻던 거 좀 주세요. 아, 저 네. 없어요. 이거 시크한 거. 이거 귀여운 거 하나, 시크한 거 하나. 누가 본다고 하지 말라고.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제가 고른. 이거 엔진 드리자. 뭐야? 뭐야? 너가 안 해. 에이트 콘서트 주셨어요. 너가 쓴 거 아니야. 그 페이 그 아니, 스티커 이거를 줄 생각을 했대. 잠옷 어떻게 어떻게 생겼어? 근데 진짜 입어도 돼요? 그 페이트 써져 있는 거. 저는 그거 부탁했었거든요. 그 서울 건 때 입었었던. 우리 얼굴. 아 우리 얼굴? 아니 그거는 아 그거? 그 이쁜 거? 그 이쁜 거 다 이쁜긴 한데 어 좀 네. 그래도 네. 거기서 더 이쁜 거 그나마 그나마 아니 이쁘긴 한데 아니 너무 예쁜 거 네. 더 이쁜 거 희승이 형은 뭐 준비했어? 하나 이게 스페셜 거지. 아 저는 이제 맛형의 온기가 들어간 그런 거죠. 국밥 한 그릇. 와 솔직히 나 이 선물 중에서 제일 여기 있는 선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아니 제가 국밥 좋아해서 겨울에 또 따뜻한 국물 아, 제가 못 참지 좋아해서 이야 국밥. 밥지 배고파. 오케이 제이크. 저는 아, 제이 얘기했어요. 아 저 멀티비타민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저 진짜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촬영할 때 너무 좋고. 맞아 저 진짜 좋아요. 피곤할 때나 이런 눈이 확 떠져. 이게 효과가 맞아. 제일 좋아. 저거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저는 홍삼 캔디. 홍삼 캔디. 홍삼 캔디 맛있는데요? 이거 특유의 이거 맛이 있어. 나름 맛있지 않아? 먹만 많이 먹어요. 또 누구 뭐 받았어요? 뭐 줬어요? 정은이는 저는 와, 이 머리띠 와 이제 진짜 네, 이거 대박이다. 머리띠랑 이 헤어밴드 와 그러니까 연습할 때나 세수하면. 세수할 때 좀 편하게 와, 와 이거 진짜 괜찮네. 근데 저 모자 쓰긴 하는데 이거 사볼게요 한번. 이거 진짜 집에 진짜... 세수할 때 저는 진짜 맞아, 세수할 때 니키랑 성훈이 형이 많이 쓰잖아. 머리가 길어서 니키가 아, 머리 하고 자야 돼. 집에 휴대폰 맞아. 난 집에 있으면 항상 그냥 이거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도 오늘부터 해야겠다. 네 다음 저는 치킨 기프티콘 오, 치킨 플러스 케이크까지. 누가 왔어요? 전 제가 제가 한 걸 제가 골랐어요. 진짜로? 네. 일부러 본인이 주려고. 아 그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데 원래 연말에 진짜 딱 치킨이랑 케이크 다들 먹지 않나요? 케이크는 근데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이크는 꼭 먹. 보통 엄청 화려하게 꾸미긴 하죠. 그러니까 딱 제가 그걸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걸렸네요. 오늘 그거 다 형 돈인 거 알죠? 내 돈인가? 아니걸? 아니야. 뭐 어쨌든 그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제 손가락이. 강아지. 와 수고. 아무도 없어. 타투도 있어. 타투. 제가 서울 콘트 이거 했었거든요. 페이트. 아 이거 타투예요? 네 타투. 네. 아. 스티커. 와 해보고 싶다. 잠깐 물 좀 퍼줘. 해줄까요? 어? 지금 물에 나는 거야? 응? 어떻게? 물 아니야? 어, 이거 물 아니야? 물티슈. 근데 이거 잘 안 지워지잖아. 아니요. 한번 밀고 그 아, 옛날에 껌에 붙어 있는 그런 거 이거 선물 네. 껌 네. 거기 네. 아, 아리랑토 담아요.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추가 선물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 와, 휴가 선물? 휴가 뭐죠? 아니, 휴가 말고. 휴가 선물 너무 좋은데. 휴가 선물! 휴가 선물! 회사에서 휴가가 쏜다. 아닌데? 휴가가 쏜다. 휴가를 쏜다.
휴가 나 회사에 쏜다. 네. 아, 통크다. 이거요? 우리 회사. 와!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와! 이치가 뭐야? 야, 역시 삶의 이치를 하시. 나 뭐야? 뭐야? 오글. 뭐야? 와, 뭐야? 우와! 오글 줬어. 뭐야? 오! 우와, 우와 대박. 진짜? 내 거 빨리 주세요. 저요? 헐, 나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오 대박. 헐. 진짜? 우와 향수. 야 이거 디퓨저. 헐. 와 진짜? 와우.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야 이거 와. 근데? 아니 근데 뭐야? 일회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아? 우와 진짜? 일회용 다 했어. 아 저도 그런 거 말한 거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필름 카메라. 이렇게 싼 거는 어, 좀 싼데 이거 트리미처럼 이렇게 이거 그냥 저기 수험지에 남은 거 준 거죠? 모자 이거 저희 숙소에 썼던 거 가져가신 거죠? 헐 대박 아니 이거 디퓨저가 꽂으실게요 진짜 대박이다 오! 우와 디퓨문이야 우와 너무 커요 대박 오, 예쁘다 우와 이거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기 좋다 뭐야 저거? 맞네 오 이거 14층에서 뭐 본 거 같아 여러분 선물 받은 기념 와 이치라 대박이다 이게 동그스라메 와 너무 좋다 오늘 먹어야 되겠다 이거 야 너도 줘야겠다 아 그치야 와 디퓨저 진짜 감사 이거다 대박이다 방이 없어 감사합니다 와 스킬 진짜 잘 탈 것 같아 짱이다 와 대박이다 오 응? 오 뭔 소리야 오 요즘 물건이네 돌리는 게 없네 대박 아니 그 돌리는 게 그 감성인데 그 감성인데 어, 저... 와 이거다 와 감사합니다 좋은 거 팔인데?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제 것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형 꼭 필요했는데 아, 사기 진짜 너무 귀찮은데 열심히 찍을게요 와 같이 먹을래 오늘 오케이 안 먹을 거잖아 빨리 좀 먹을게 뭐야 물어 좀 먹을게 사운드 배우지 마 알면서 물어본 거야? 아, 감사합니다. 와, 정말. 심지어 하나가 아닌 두 개? 어? 그런데. 근데 이거 앞이 원래 안 보여요? 앞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울이? 안 보. 안에 그게 있지 않아요? 스티커 같은 거. 내야 되는 거. 원래 내야 되는 거 있어. 아 있네. 아 이게 이게 와. 때도 잘 안 보인다. 원래 그래. 어, 나 앞에 안 보이는데? 이거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이걸 그거 그냥. 오! 오! 갑자기야. Oh my god. 이거 보여? 이. 아 이거 보여. 이 어디 거야? 스컬 그거 모형 준 거 아니겠지? 안타까워 괜찮은 거 맞죠? 너 지금 살짝 파리 같아 모르겠어 무엇은 있어? 네, 네, 네 이렇게 라멘 인스튜브 받고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엔지니어분들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홀리데이 네, make some noise 이제 홀리데이에 엔지니어분들도 뭐 하실 건지 한번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넣고 싶다 네, 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오, 좋아요 특집을 다 읽어 좋은 재밌을 다 읽어 네, 이거 디자인도 형 제작할 수 있어 뭐? 뭐 피크? 오, 뭐 진짜 피크 있네 제작하시지 않아? 뭐 어딘가에서 할 줄 알아 우리도 주라 선물 나중에 해봐요 어? 뭐 선물 드릴까요? 캡처 타임으로 드릴까요? 어, 좋다. 어, 좋다. 캡처 타임. 아, 마트에 따뜻한 온기로 오늘 저녁 국밥 먹어요. 그래. 저는 이 퀵스냅 플래시. 이래요. 아, 진짜 먹을 거예요, 이거? 오늘? 아, 진짜 나 오늘 지나면 오늘 진짜 먹어. 끓여주면 먹게. 오케이, 오늘 위버스 올릴게요. 아, 갑자기 국밥 그래. 너무 땡겨. 3... 말했어요, 저. 캡처 타임 3, 2, 1. 예요. 하나 둘 셋 예 오 뭐야 세상이 밝게 보여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아 와 아, 오랜만에 잠옷 입고 하니까 뭔가 되게 재밌어 진짜 최고의 크리스마스다 되게 이런저런 많이 했던 것 같아 뭔가 이게 살짝 오늘 뭔가 생방 텐션이 아니 아니었어 진짜 거의 거의 녹방했을 때 마냥 진짜 엄청 하이텐션으로 이거 나중에 알고 온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다가올 25일 저희가 또 가요대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네. 저희의 네. 선물이죠 맞아요 그렇죠. 멋진 퍼포먼스 오늘은 그걸 위한 빌드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가요대전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죠. 네. 맞아요. 네, 못 오시는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네. 네. TV로도 또 맞아요. 또 방송하니까 가족이랑 집에서 TV로 SBS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 문을 아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좋다. 네. 투어도 하니까. 맞아, 저희 콘서트도 그렇죠. 있으니까. 25일은 어디 가요? SBS 가요. 네. 지금까지 더 있어요. 아직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혼자 민망해서 끝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 타이밍 끝내려고 저 민망하면 끝나네. 네, 우리 엔진 분들도 따뜻하고 행복한 홀리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3년. 예예. 예. 말도 안 돼. 저희 이제 말도 안 돼. 얼마 성인 유비 진짜 아, 와 말도 안 돼. 11 거짓말 이렇게 컸다. 얼마 남은 거지? 언니 와 9일 아 이제 나보다 애기 때가 이제 바로 텐트 그러니까. 아 애기 때 내가 어버서 맨날 저기 학교 데려다니고 아 니키 니키 처음으로 처음 고름 이거 뗐을 때 아 내가 그때 손도 잡아줬는데 내가 자전거 태우고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내가 형아 하는 거 내가 들어줬는데 아 처음으로 면도 할 때 수료까지 처음으로 면도 할 때 원래 그 면도? 원래 아빠와 아들 내가 참관 수업도 같이 들었는데 진짜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와 형 한번 이겨 내가 맨날 아 내가 말년돼서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어주고 와 연수원에서 한 통 안 먹으면 이거 연수원에서 니키 그라운드 간다고 다 포 맞아 그때 그랬어 한 통 못 먹으면 그라운드 니키 다 포기해가지고 와. 나한테 와가지고 형 형 파트 좀 잘해요 와 아 내가 그랬다 와. 진짜? 아 니키 형 무슨 말 하는 거야 니키 형 아닌 거 같아 이랬는데 전 못 가요 이러고 당당히 파트 2 파트 2 파트 2 와 어? 이건 예상했네 와 진짜 얼마나 6위? 아, 그렇네. 3, 8일? 징그러워. 저희 또 이제 내년이면 4년 차가 이제 사실 1년 정도 남았지만 내년 되면 이제 4년 차. 연차로는 벌써 왜 이렇게 오래 내년이면 4년 차. 어떻게 저희 11월 30일 데뷔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한. 시간 진짜 빠르다. 세월이 야속하다. 이치랑과 함께. 나 오늘 국밥과 함께 연습생 세월을 같이 보내왔다. 유일한 이치 사랑과 함께 이치랑 면추관 해줘야 돼 우리 가족이 진짜 너무 많이 네 아무튼 네 엔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장에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에라비였습니다. 안녕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